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불러놓고 뭘 했느냐? 다 복을 줬어요. 하여튼 인생사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젖과 꿀.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젖은 당연히 소나 양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꿀은 뭐예요? 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꽃 한 송이도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 바로 뭐냐면 물이 많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이와 같이 소들이 또 염소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해.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꽃이 많으니까
벌들이 번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으로도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이곳에 들어가면 번성한다 그랬어요. 번성.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가나안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이곳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여기에 머물라 그랬어요. 네 아비가 살던 너 아비가 머물던 곳에 너도 머무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라 이건 큰 민족을 이루고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 번성해야 되냐는 번성. 번성이란 말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뭐냐면 번성의 땅이란 말이에요. 번성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번성을 해요. 이거는 우리 자손의 번성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야 내가 생육하는 내가 또 키우는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번성하고 이곳에다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번성을 하고 이곳에서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이 번성을 하고 다 이곳에서 번성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번성이란 말이에요. 번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성의 땅.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장수예요. 장수. 장수.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많이 먹는 그런 오래 삶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골골골골골 해가지고 맨날 남한테 피해만 주고 동호짐 대소변 다 받아내게 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100년, 15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의 복이란 말이에요. 장수의 복.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기업이요. 기업. 애굽에서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이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이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애굽에서는 유산을 못 물려줘요. 내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뭐냐? 이거는 천배의 복이에요. 천배의 복. 예. 학계서에 보면요, 많이 심으려고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렸으나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제도 갖다가 막 때려 붓고 냉해, 냉해 있잖아. 냉해. 냉해도 갖다 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려봤지만 많이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뿌렸더니 100배, 1000배로 거두는 법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승의 복이에요. 우승. 가나안 땅에 가면 우승을 해요. 우승.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덩어리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구약 시대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받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나안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뭐냐면 신약 시대는 이것이 가나안이 뭐냐면 곧 예수 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예수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모형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줄 모든 것에 대한 뭐요? 예표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깨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나안은 뭘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났냐?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말하려고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예수 안에 너희가 살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신약시대의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다 채워주시는 것이 어디다? 예수 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을 받으려면 이 가나안의 원리를 잘 알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 안에 와야 돼. 예수 밖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작은 복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지만 큰 복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복도 하늘이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동전 모으고 뭐 아끼고 알뜰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집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장만하고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전략해서 그런 복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복은 바로 저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그 정규만 장로님 같이 그 엄청난 복은요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도 보면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얻는 게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재물은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못 얻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망해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요, 뭐래요? 술수를 부려요. 장깨를 부려요. 악한 깨를 부려요. 사기를 쳐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지인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망해버려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준다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사.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우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복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폐의를 하고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예수 밖에는 복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밖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또 공헌을 하라고 다른 한편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큰 복을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에베소서를 다 찾아봐요. 주여, 에베소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봐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다 찾았으면 아멘. 2장 11절부터 시작.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어디요? 가나안 땅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읽어봐요. 계속 시작. 아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밖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예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요. 정확하잖아요, 성경은요. 애굽에 살았어요. 가나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약속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 안에 이게.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약속 밖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산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요? 가나안 땅에. 왜? 여기 들어와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 가나안 땅. 신약 시대는 어디요? 예수 안이에요. 무조건 예수 안이에요. 온전히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다 왔냐? 애굽에 살았다 왔어요. 애굽에.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막 말했던 예수 밖에란 말이에요. 예수 밖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어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안에 와야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 살았냐?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 도대체 뭐냐?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바로가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사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사단이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애굽은 노예, 바로의 노예란 말이에요. 바로의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당기는 거예요.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일 가버려. 돈 버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이 없다.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 살던 사람이 이 애굽에서 출입을 하려면 엑소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무조건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는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엑소데스 하는 건 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 피 외에는요 사단의 묶음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성철 스님을 천만 명을 갖다가 앉혀놔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야. 그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요. 이야, 그 성철 스님의 그 일화를 보세요. 인간입니까 그게? 와, 우리 예수 그렇게 믿으라면요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요 찬송, 좋은 찬송 불러요. 따뜻한 데 앉아서 예배드려 이 신령한 말씀을 들어요. 밥 먹여요, 김밥 줘요. 다 그러는데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처럼 예수 믿으라 그래봐.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힘든 거를. 그런데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부터 바로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이제 그 끈을 끊고 그 줄을 끊고 사슬을 끊고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엑소더스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만 있다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 예수요. 다 예수. 다 예수. 다 예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 광야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 가나안 땅에서 영원 무궁 누리는 것도 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왜 있었냐?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 위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폐 일어나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네가 인생을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얼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았느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하든 관계가 없어요. 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 때문에 넘어가요? 뭐 때문에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인류의 심판도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그 심판도 뭐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걸 뭘로 되느냐? 네가 얼만큼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얼마든 깨끗하게 얼만큼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았냐? 얼만큼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고 왔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모든 건 다 예수의 피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에 참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될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히틀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인류 역사에 그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공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인류 역사에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진리요. 아멘. 할렐루야요.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나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가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엉망근이고 어떤 사람은 천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지옥을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고 중간을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거는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천만근의 죄를 졌느냐 아니면 억만근의 죄를 졌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예요. 죄는 하나님 봤을 때 똑같아요. 왜? 이 땅에 이 인간의 불행과 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일으키는 힘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죄는. 그러니까 결국 천당과 지옥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깨달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결국 죄예요, 죄.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죗덩어리란 말이에요, 죄. 죗덩어리가 그런 짓을 해요. 죗덩어리가 사기를 짓게 하고 죗덩어리가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놈은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더 깊은 불지옥.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유월절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통과했느냐 넘어가느냐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 많다. 어떤 집에는 4대독, 저도 4대독자입니다만은 4대 독자니까 저 집은 불쌍하니까 놔두고 지나가고, 저 집에는 애새끼가 15마리가 되니까 아들만 15마리니까 한놈 데려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숫자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추론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신하고, 에이씨, 양만 자꾸, 아까 자꾸 하나님의 양만 때려잡으라 그래요. 에? 하나님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렇게 거역하는 집구석은요,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했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안 바르는 집구석은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했어요. 반대로 애굽 사람인데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외쳤을 때 바깥으로 나갈 소리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을 꽁꽁 닫고 마이크를 하면 밖에 들리잖아,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떤 애굽 사람이, 아이고 진짠가? 그럼 우리 집도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한번 발라봐야지. 진짜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식구대로 문설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갔어요.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고기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또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지, 그냥 계속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불뱀, 독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물어버렸어요. 한 방 물면 그냥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독이 제일 센 뱀은 뭐냐? 살모사예요. 살모사. 7.4라 그래요. 7.4. 7.4는 나는요, 점이 7.4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뱀에 물면 7발을 가기 전에 푹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이 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보니까 뭐 블랙 맘마도 있고 막
이야, 그 뭐 독뱀들이 많더라고. 무시무시한 뱀들이. 아우, 난 뱀 싫어. 어렸을 때는요, 괜히 객기 부리다가 뱀 잡아가지고 갖고 놀다가 막 물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독이 없는 뱀인데. 그래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그게 물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날. 내가 죽어도 이제 나는 나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되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긍휼히 여기마. 용서를 해주면서 뭐하라 그러냐?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 장대에 걸려있는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장대에 세우는 노뱀을 다 믿음으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 너 때문에 얼마나 이거 지금 그러면서요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가리 쳐봤고 안 봐. 나는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거짓 피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냐, 장로의 집에서 태어났냐, 집사의 집에서 태어났느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구원은 1대1이요 어린 양의 숫자대로 다 잡아야 돼.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괴롭게 해. 나 성질 나서 그렇게 안 할 거야. 괜히 양만 비싼 양만 잡아 죽이는 꼴이지. 나는 못해. 절대 인정 못해. 그래서 거짓 피운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밤이요. 참 신기하지요. 장차 예수가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피를 뿌려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이게 자녀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요 사단이가 틀어지고 있는데요 나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요 인간의 정으로 안 돼요. 전도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쉬우면요 아무나 다 갖다 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인류 역사의 구원,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땅이고 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약 시대에 그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가 될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서 예행 연습을 한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세례 요한이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실질적으로 동물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목을 따서 문설지에다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고, 신약 시대는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이 어디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통치요. 애굽이 어디요? 바로 사단의 노예요. 애굽이 어디요? 부활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놔두고 구원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더스라는데 어디를 가느냐? 바로 두 번째가 홍해예요. 하나님이 엑소더스에서 해서 어디로냐?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홍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세례가 뭐냐? 세례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은 지 6개월 혹은 1년 되면 학습을 거쳐서 세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식이요. 세례식이요. 말 그대로. 그러나 그 의식만 가지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참된 세례가 임해야 돼. 그것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이 뭐냐?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요?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죽는 거고 장사 지낸 건데 뭐가 죽고 뭐가 장사 지내냐? 바로 옛사람, 아담 성분이. 아담 성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담 성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불순종해서. 그것이 아담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요. 그게 장사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 묻어서 푹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홍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되느냐? 너가 받은 이 세례가 온전한 세례로 임했느냐, 세례가 온전히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시험이요. 뭘 시험하는 거냐? 네가 여기서 온전히 죽었느냐 이거예요. 옛사람, 자아, 아담 성분이 완전히 처단이 됐느냐, 죽었느냐, 장사 지내서 푹 썩었느냐, 처단됐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기서 이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시기 위해서 광야에다 뒀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광야는 왜 줬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역설적 원리라 그래요. 역설적 원리. 자, 축복은 뭐예요? 높아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추려 그래. 가난한 게 복이 돼요?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역설적 원리라 그래요. 마음이 부요해야 복이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될 수 있어요?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날 보고 자꾸 낮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겸손을 원하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 두냐? 잔꾀입니다. 잔꾀.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담의 성분이 옛사람이 자아가 온전히 처단이 됐으면 잔꾀를 안 부리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잔꾀를 부려요. 자꾸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자꾸 잔꾀를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밀당을 하려고 그래요. 밀당. 하나님하고는 밀당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 그냥 순종하면 돼. 밀당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이게 자꾸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잔꾀를. 잔꾀 부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숫자를 많이 부흥을 시켜서 숫자를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건 이벤트 하면 돼요. 이벤트를 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첫째는 내가 뒤지게 터지고 여러분들도 공동으로 터지니까 이건 잘 들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뭘로 시험하느냐? 첫 번째는 몽땅 주면서 시험을 해봐. 큰 사업을 하는 분들 있지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처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부속이 필요합니까? 첫째, 유리가 들어가죠. 철판이 들어가죠.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안에 부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 거래처예요. 거래처. 거래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사업을 세워나가는데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다 양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비한 모습으로 이게 딱 와서 다 대화를 해보면 다 목소리에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다 부들부들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첫째는 고스톱을 쳐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잃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로 따는 재미가 있잖아요. 딱 잃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한꺼번에 싹 따버린대요. 싹 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스톱을 치다가 돈 잃으면요, 회장님 오늘 밤에 못 갑니다 집에. 나 본전 차릴 때까지 못 가요. 그런 사람은 돈 그냥 주면서 당신은 나하고 영원한 사업에 버튼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쟁탕 먹여본대. 술을. 왜냐하면 맑은 정신을 있으면 다 자기가 뭐예요?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응?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하는 거하고 비즈니스 말하는 거하고 설교 말하는 게 다 달라. 우리는 그냥 냈다 하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 나는 다 달라요. 술을 먹여보면, 진탕 먹여보면 본성이 나온대. 본성이 나온대. 야, 본성이 나온대. 세 번째는 여행을 같이 가본대. 여행.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 나와 러닝 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곳에서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열 가지 재앙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광야에다 처박아버려요. 몽땅 하나님이 축복을 줘놓고 시험을 해보는 거야. 이 새끼가 헌신하나 충성하나. 근데 인간이요, 조금 가지면, 조금 하나님이 높여주면요, 그거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교만해버려요. 하나님 날려버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낮췄어요. 헌금을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늘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말이요, 뻣뻣하게 해가지고 샥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놓고 뒤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시험을 해봐요. 할렐루야.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규만 장로처럼 쓰지 않고 못된 짓을 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정규만 장로 그 읽어보셨어요? 정규만 장로가요, 젊은 시절에 그 대구 양령시장 그 골목에서 풀 있잖아요. 풀. 풀 파는 장사를 했어요. 풀. 노점상. 한쪽 구석에서. 나도 옛날에 노점상 해봤어요. 내가 안 해본 거 같죠? 다 해봤어. 난 다 해봤어. 인생사에 안 해본 거 없어. 난 다 해봤어요. 풀 장사했다고. 그 풀이 뭐냐면 그 풀로 뭐요? 도배도 하고 그런 풀 있잖아요. 그런 풀을 써서,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풀을 팔아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면요, 그냥 술을 퍼먹고 집구석에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요, 김익두 목사예요. 김익두가 누구예요? 깡패잖아요. 이 깡패 김익도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한 시대의 이 김익도를 통해서 한국 강산이 또 일어났잖아요, 붕회로. 그런데 이 대구에 집회를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부인이 천여에 가서 그 김익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온 거야.
지배하는데요. 남편은 술에 충만하고 여자는 은혜가 충만하고 술에 충만했고 들어왔는데 이 인연이 이게 예수한테 미쳤나 이게 왜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지랄이면서 싸대기를 하나 딱 때렸더니 하나 딱 맞더니 다른 데 갔더라. 야야야야! 네 죽고 날 죽자 막 여자가 막 그냥 막 물고 뜯고 막 덤비는데 오늘따라는 싸대기를 딱 맞더니요. 여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쪽 밤도 하나 더 때려줘. 그 밤을 딱 때리니까요. 어라? 이씨 미쳤나 이게? 더 이상 못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익두 목사가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처럼 옛날에 시장 통해서 깡패하고 술 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옛날에 김익두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느냐. 마음에 안 들면 다 뚫겨 패고 다 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랭이로요 다 지나가라 그러고 그러나 못 지나가게 했어요. 안 지나가면 돈 내. 돈 안 내려면 돼. 가랭이로 지나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선교사, 선교사를 만나가 그 일하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막 그 일하면 많은데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나 같은 인간도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마누라 침 아플 줄 알았다고 왔는데 김익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과거에 저는 깡패였습니다. 술 먹고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 주의를 온전히 섬겨라. 주의를 온전히 주의를 온전히 섬기라 그랬어요. 그게 정규만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 돈을 보면 온전한 십일조를 해라. 세 번째는 새벽기도 해라. 이 몇 가지를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는요 정규면이가 변화가 됐어요. 나도 한번 이 개망난 인생을 걷어치고 나도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내가 믿고 축복을 한번 받아보리라. 그래가지고 정규만이가요 풀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요 깡통을 하나 갖다 놓고 풀 한 봉지 팔면 팔고 거기서 십일조를 떼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얼만큼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쳤느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잖아요. 흩어진 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 살면서도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되냐 배가 너무 고파갖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좋은 게 있으면 훔쳐갖고 나오면서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면서 어떻게 되냐 엄마가 만들어준 이 오른쪽에다가 이것은 까 포켓 마이 포켓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포켓에다가 십일조를 떼서 도둑질을 했다. 심지어 길바닥에서 주워도 십일조를 떼고 이렇게 철저하게 산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단순해요. 머리를 쓰니까 안 되는 거야. 머리를 자꾸 쓰니 안 돼.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공적을 자꾸 내세운 사람 복 못 받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내가 안 버렸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11주 생활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야 저 개망나니 술차반 정규만이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화됐다고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리고는요 자기 친구 가운데 그 약재시장, 양령시장에서 약재, 한약재를 파는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야, 너 이거 해가지고 돈 못 벌을 마.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게 자리 하나 조그마한 거 줄 테니까 너 거기 와서 약재를 좀 팔아봐. 나는 약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 새끼야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감기에는 뭐 무슨 약 얼만큼을 주라고 노트에다 빽빽이 적어줬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 카페를 하면서 지가 힘들 때는요 날 부려먹으려고 노트에다가 그 매뉴얼을 다 적어놓고 아봐 좀 나 좀 해줘. 나 할 줄 모르는데 배워야지 배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나를요 괄세를 하고 구박을 하는지
내가 대한민국에 나서 오직 유일하게 구박받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 딸내미한테 구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손님이 오면 내가 그걸 보고 이제 해줘요. 해주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다만 정규만이가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세상에요,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 정규만이는 지금 저 한약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요. 근데 그 노트에 적어준 대로 그냥 정규만이가 기도하면서 지워지면 그 약을 먹으면 나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어준 친구 그 집에서 그 약재 똑같은 약재에다 똑같은 그램에다 똑같은 그 약재를 넣어준데 그 약은 안 나. 그러니까 이 집이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이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를 해버렸느냐.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줄을 나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집에 약을 지 몰라. 그래갖고 때로는요, 이 약재를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이런 예화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약재가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 아파서 예약을 해놓은 거, 그 약재, 그 다음에 머리 앞에서 약재 놓은 거, 이 약재를 막, 어쩔 때는 직원들이 헷갈려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줘버리는 거예요. 막 배 아픈 사람한테 머리 아픈 사람 걸, 응? 다리 아픈 사람 거 그냥 막 갖다 아무거나 줬는데 그것만, 그걸 먹어도 다 나사버리는 거야. 그냥 신기하게 다 낫는 거야. 여러분요, 하여튼 정규만의 일화를 읽어봐요. 인터넷에서 신나는 겁니다. 한국의 인물사에 유명한 분이에요. 정규만 장로가요. 얼만큼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요즘 성도들은요, 빗사이로 자꾸 피해나가려고 그래. 부담 안 되는데. 이런 설교면요, 교회 부흥 안 돼. 부담이 돼가지고 자꾸 빗사이로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오히려 일반 은총도 못 받아. 요즘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받는 복도 못 받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얕게 예수를 믿는지 말이에요. 요즘에 정강호 목사님 그 일을 하면서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헛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먹었는지 굶었는지를 몰라요. 몸이 막 너무 까무러지고, 이번에도 잠실 집회가 얼마나, 지금 1만 명 집회인데 그걸 총 비상상황실을 또 제가 다 맡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안전관리사, 전기관리사, 이 사람들 일반인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아유 119 소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비상사태를 다 하고, 거기서는 만약에 하다가 자기 매뉴얼대로 안 되면 잠실은 무조건 문 닫아버려요. 더 이상 집회 못해요. 그렇게 막 철저하게 지금 뭐, 그래서 봉사팀들도 지금 몇백 명입니다. 몇백 명. 옛날 같았으면요, 그이고 내가 누굽니까? 안 해요 그런 거. 에? 돈이나 좀 줘야 하지 내가 말이야. 품삯도 안 먹고 내가 그래요. 그러나 이제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요, 호텔이 우리 집인지 우리 집이 우리 집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앉았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갑자기 막 멍해지려고 그래, 사람이. 예, 역마살이 끼어버리는가 봐,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큰 복은요, 하늘이 내리는 게 정규만처럼. 정규만이가 처음부터 뭐 금수저인 줄 아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서영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요, 교회를 다 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새벽에요, 새벽에 돈봉투를 신문지에다 싸서, 돈을 싸서 성도들 가정에다 던지고 댕긴 거예요. 건축원금을 하고.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왜? 정규만이 혼자 다 해도 돼. 열 개도 지을 수 있는 돈이야.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얼만큼 막 돈이 오는지. 그냥요, 돈을 마대로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쟁여놓을 정도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만큼 약정서에. 그렇게 돈을 벌어보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 혼자 지면 교만하다고 돈을 위해서 다 생각마다 다니면서요. 김 집사님네, 박 장로님네, 이 권사님네, 이렇게 돈을 던지고 댕긴 거야. 이게 정규만이가 받은 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너를 시험한다는 거야, 광야에서. 그래서 이미요 기적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서는요 뭐예요?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쫙 빨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고기 못 먹는다 죽고 우리 무덤 자리가 없어서 이거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다, 뭘 맡겼다. 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거두어 가시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좋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사람이요,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항상 우리가요, 길 때는 사고 안 쳐요. 뽁뽁 길 때는 괜찮아. 일어서가지고 팔짝팔짝 뛰면 그때부터 까불기 시작하는 거야. 왜 광야를 하나님이 줬느냐?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줬단 말이야. 잔깨. 잔깨 부리지 마. 신앙생활은 잔깨 부리면 안 돼. 깨 부리면 안 돼요. 응? 빗사이로 빠져나가려고 어떡하든지요. 어? 요령 피우는 거야. 좀 덜 힘든 거. 아니요, 그냥 뚫고 가요. 내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빡빡 안 굴릴 텐데. 에? 그래서 그냥 통과하려고. 빗사이로 피가 없으면 안 되고 빗속으로 그냥 거닐어야 돼. 빗 다 맞아봐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너를 시험해서 너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배우도록. 광야에서 5대 제사를 배우게 한 거예요. 제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것이 뭐냐? 예배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튜브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 유튜브 예배는 망하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짓습니까? 유튜브만 하지. 유튜브 요 공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서서요. 어? 반주자 하나. 저 유튜브 우리 저 PD, 우리 유성재 PD 하나. 아, 그러면 한 네 명이서 해가지고 그냥 그럼 하면 되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 교회를. 유튜브는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예배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요, 유튜브 예배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삶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지. 어디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에서 예배들이 안 돼요. 안 돼. 망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해버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시대가 살아가는데 산업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직장생활에 저도 다 해봤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면 안 돼. 예, 그러면 망해버려요. 유튜브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을 때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요. 제사입니다. 제사.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요. 예배를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성막은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성막은 신약 시대 어디요? 우리 심령성전이라는 거예요. 심령성전. 그래서 내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심령성전이 세워지면 광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또 마치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광야는 짧아야 돼. 아멘이요. 그다음 가나안은 길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겠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장깨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전해야 돼. 너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줬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 5대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요, 성막.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광야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광야가 편하니까요. 광야 좀 더 있을래? 아니야, 너 나와야 돼. 일부러도 하나님이 끌어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